도심공원에서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골프 게임, 바로 파크골프인데요. 최근 장애인들의 최고의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아 곳곳에서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울림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열띤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에 모인 선수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공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날 열린 제4회 익산시장배 장애인 어울림 파크골프대회는 전국에서 많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여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회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을 허물고 모든 선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단결된 마음으로 우정의 큰 거탑이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대회를 가짐으로써 역시 그런 인식이 더욱더 확실하게 차별의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골프 게임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운동 시행률 감소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어울림 파크골프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울림 골프장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골프, 파크골프가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한데 어울려서 운동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양보해가면서 화합해가면서 운동을 잘 하시는 거 보고 야 이거 참 만들기 잘했구나.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원율 익산시장은 장애인 파크골프의 성지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어울림 파크골프장의 확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선수들은 더위에 지친 기색 없이 휠체어 바퀴를 돌려가며 각도를 맞추어 홀컵에 가까이 공을 보내고 목발을 짚고 힘차게 샷을 날려보기도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시원하게 나가는 공을 보며 집중할 수 있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상당한 그 우울증이라든가 그 좌절감이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파크 골프를 접하고 나서 새로운 희망과 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 나아갈 길을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 골프가 이 접하게 된 거고 또 이 여기에 이 우리가 이 건강과 이 모든 이 우리의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파크골프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중화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